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일주일 사이에 5% 넘게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두 달 만에 7만 6천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역시 큰 힘이 되었는데요. 과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예상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꿈틀꿈틀합니다. 네. 6만 8천 원대까지 떨어져서 이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슬퍼할 때가 있었는데, 답답해 하시던 때도 있었고, 근데 뭐 최근에 5% 넘게 올라갔고 7만 6천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좀 바뀐 걸까요?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네, 분위기는 확실히 수급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테이퍼링이나 뭐 사실 중국 헝다그룹도 이제 디폴트를 선언한 마당에 지금 짓누른 요소가 많은데, 그러게요.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움직여 주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디램 현물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좀 외국인이 자금이 이렇게 반도체 주에 좀 몰리고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올해 초만 해도 9만 원을 장중에 넘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세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7만 원 이하까지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이제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난주부터 꾸준히 이제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7만 6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네. 상황인데 얼마나 사들였냐 보면은 지난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조 2천억 원 정도나 사들였고요. 네,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흐름을 보이는데, 역시나 이렇게 그만큼 1조 원 정도를 그대로 이제 매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순매도 1위에 올랐고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순매도 2위에서 12 종목을 다 한 규모보다 삼성전자를 더 많이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손실을 보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물량을 떨어낸 건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되고 있고, 뭐 이 기간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5% 오르면서 지금까지는 좀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를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다가 뭐 거의 보합권, 뭐 본전 네. 수준에 왔을 때 정리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외국인들의 수익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다시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네, 현물 가격이 사실 먼저 움직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디램 시황이 정말 이제 움직인다. 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현물 가격이 이제 디램 시황을 선반영하는 가격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업계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디램 익스체인지 등의 이제 시장 조사 기관 결과를 그 분석 결과를 보면은 PC용 디램 범용 제품 현물 가격이 10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는 8% 하락을 했는데 네. 최근 2주 동안 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이제 이제 바닥을 찍고 점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점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KRX 이제 반도체 지수를 봐도 한 달 사이에 11% 정도 올랐었는데, 이게 사실 한 달 최근 뭐 올 들어 국내 다 전반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데 이게 뭐 전체 지수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 최근 한 달 새 기준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홍콩계 증권사가 또 발맞춰서 또 CLSA 증권사가 좋은 리포트를 내서 아마 그런 것도 좀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기존에 8만 4천 원이었는데 10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을 좋게 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11만 4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여기는 좀 크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관 해외 IB들은 이제 반도체 시황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목표가를 올려 잡으면서 그 외국인 기관 투심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파신 분들도 꽤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네. 매수를 작년에 엄청나게 삼성전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야기처럼 이제 업황이 회복될 거니까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뭐 본전에서 좀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이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반적인 시황, 전반적으로 이제 그 증시 환경이 좋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볼만 한데, 증시 환경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고, 아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충돌 가능성도 있는 마당에 지금 삼성전자 혼자 지금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둘 다 좀 두 가지 모두 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황이 돌아왔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섹터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쪽에서는 아 이건 추세는 아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이제 KTB 투자증권 연구원의 이제 보고서를 봤는데 네. 지금 이제 외국인 자금 들어오는 건 추세 형성이 아니라 이제 공매도를 이미 한 건데 그거를 다시 이제 갚아야 되니까 저가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것 그러니까 이른바 약간 쇼커버링일 뿐이지 이게 추세라고 볼 수는 없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바닥을 이제 항상 예견했었는데 다 아니었잖아요. 그 아래로 계속 내려갔고 계속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신중한 그런 분석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양극단으로 지금 나뉜 상황이어서 예, 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미 좀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뭐 마이크론이나 뭐 이런 삼성 이런 주가들도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쭉 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쉬었다가 나중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 턴어라운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그냥 쇼커버링에 수급이 들어왔던 것인지 조금 더 추이는 지켜보면서 흐름을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